그래서 지호가 1에 23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쉬운, 몇, 뭐 어려운 게 몇 개 정도 있었어요? 뭐 기억에 남는 어려운 거 뭐가 있었나요? 드라이브. 오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라이트. 라이트. 쓰는 방법은? L-I-G-H-T. 와우, 그렇죠? 그래서 I-G-H가 무슨 소리 낸다? I 소리 내는 거죠. Very good. Light. Light. Okay, 그래서 무슨 시? 무슨 시? 어떤 시? 그렇죠. 이름 시와 어떤 시. 그러면 light back 한번 볼까요? Light back. 백? 가방. 오케이, 그럼 라이트 백이 뭐냐? 돌아오고. 응? 라이트 백. 백의 뜻이 뭐예요? 다시. 아니, 백, 백. 가방이잖아. 빗가방. 아, 빗가방이에요? 가벼운 가방 아닐까요, 혹시? 응? 이거 무슨 시야? Yes. 이름 시는 어떤 것이죠? 그럼 이거 합치면 뭐가 됐어? 어떤 것? 어떤 가방? 가벼운 가방. 그러면 the bag is light. 한 번 줘. 그 가방. 밝다, 가볍다. 뭐 밝다 아니면 가볍다 이런 뜻이겠죠. 어떤 시죠 이거?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합치면 뭐가 돼요? 미치다. 앞에 뭐가 있어요? 저래. 그럼 그 가방은 빛이다 이럽니까? 가방인 줄 알았더니 가방이 아니고 빛입니까? 아니, 라이트가 이런 뜻으로도 쓰일 때도 있고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뭐 한 문장 안에서 두 모든 뜻을 다 가지고 있게 되나요? 어, 문장 안에서는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응? 그러면 the bag is light에서 light의 뜻이 뭐겠어요? 가볍다. 그럼 그 마음은 가볍다니까 여기에서 light의 뜻은 뭐예요? 가벼운. 가벼운이 됐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I need light. 합니까? need는 필요하다는 하다신데요. 그 가방은 I need 필요하다. I는 뭐 뜻이에요? 빛을 필요하다. 나는 불빛이 필요하다. 어두워서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누가 뭐 한다? 내가. I가 need한다. 그럼 여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내가 필요한다 그랬으니까 어떤이 와야 돼? 무엇이 와야 돼? 어떤. 아, 내가 필요한데 어떤을 필요로 합니까?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여기 나는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그럼 어떤이 필요해? 무엇이 필요해? 그럼 이게 여기서 light의 뜻은 뭐예요? 빛이 되는 거죠.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문장 속에 들어가면 한 가지 뜻으로 정해진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 sky is light 하면 이거 뭐 뜻일까? 스카이가 뭐예요? 하늘. The sky is light. 뭐 뜻일까? 하늘에서 빛이 난다. 하늘에서 빛이 난다? 오케이, 이게 무슨 시일까? 어떤 시? 그래. 그러면 the sky is light는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밝다. 하늘이 밝다가 되는 거죠. 어떤 시 자리에 있으니까 어떤 시 위에서 어울리는 뜻으로 쓰였겠죠. 이게 이름 시 자리입니까?
응?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cry 쓰는 방법은? cry 됐어요? cry cry입니까? 오케이. y가 무슨 소리 된 거예요? I 됐죠.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였더라? y I E 어,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Y가 뭐 이런 소리 갖고 있습니까? 맨날 Y가 Y 소리 갖고 있다는 거.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 Y가 무슨 Y 소리를 냅니까? Y는 I하고 비슷하고요.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예요? I E I, E 다 까먹었죠 또. 소리 내봐. I 네가 소리 내봐. I, E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냐고. 아니,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O가 가진 네 가지 소리,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다 했잖아.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가 뭐냐고. 아.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야? E. E, 아, 다시 A 레벨 갈까요? 이에어 아니에요? 이에어 이에어 이는 이 내 이름을 불러줘. 이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아이 대표 소리 어 아니야. 아이 이어 기억 안 나? 응? A가 아니 내가 의 소리 A 에에아어 이에가 돼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소리 이 이에 오케이. 뭐야 좀 정신이 어디 딴 데 팔려 있는 것 같은데? 응? 뭔 일 있어요? Y는 I하고 비슷하게 I가 I, E, 어 소리 갖고 있고 Y는 I, E 어. I, E, 어야? I, E 짤박이잖아. 응? 지호야 Are you there? 거기 있니? Y는 무슨 소리 갖고 있다고? I, E, I가 무슨 소리 갖고 있다고? I, E 짧아. I는? E. 뭐라고? E. 누구? E. 아직 뭐, 어느 글자 갖고 있는 소리 얘기하고 있는데? I. 뭐, I가 갖고 있는 소리 할 거야? 어, 그래, I는 무슨 소리 갖고 있어? I E O I E O I E O A는 A 내 이름을 불러줘 아니야 제일 먼저 소리는 A A A R O E는 E A O E A O O는 O O O A
어. 오, 오, 아, 어. 뭐? 오, 오, 아, 어. 유는? 유. 어. 유, 우, 어. 유는? 유, 우, 어. 그 다음에 IGH는 I 정신이 딴 데 팔리는 것 같은데? Cry 무슨 씨예요? 하야씨.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 뭘 얘기하겠어요? 비동사. 하야씨하고 비동사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어? Cry가 울다, 외치다 라는 뜻이면 하야씨고 모든 하야씨 속에는 비동사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내가? 두. 두가 들어있다 했죠, 두가. 그러면, 나는 운다, 아, 너는 운다 하고 싶으면. You do cry. You do cry는 뭐, you do cry야. 두가 숨어 있는데. 어? 너는 울지 않는다. You not cry. 응? You not cry야? You don't cry. 너는 우니? Do you cry? Do you cry? Hey, 그는 운다. It 그는 He is cry. Hey, 여기 얘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러면 너는 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 You are cry 해야지, 그렇지? 너는 운다, you are cry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는 운다가 he is cry면 너는 운다, you are cry 해야지, 그렇지? 응? 그래서 너는 울다이다 하고, 그렇지? 너는 울다이다 하고, 그는 울다이다 하고, 그렇지? 그치? 그는 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지? 그는 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는 울다이다. 그리고 너는 운다. 그러면 안 되고, 너는 울다이다.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해야 되지? 그치? 그래서 내가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었어? 그는 운다는 뭐야? 너는 운다 말고, 그는 운다. 정신 좀 집중 좀 해. 'He cries' 해야 되겠죠. 왜 'he cry'가 아니고 왜 'he cries'야? 또 얘기할게. 'cry'가 무슨 시야? 하다시면 안에 뭐가 들어있어? 두가 들어있죠 원래. 그럼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이제? 어떤 도저히 대해서 더 얘기해 줘. 어떤 경우에 두가 아니고 더스가 들어간다 했어? 하나씩. 얘는 하나씩 아닌가? 응? 선생님, 이거 여덟 번째 설명하는 여덟 번째. 히, 쉬, 잇 뒤에 하다씨가 올 경우에는 에? 아 도대체 이즈가 왜 나오냐고. 이즈는 지금 여기 하다씨인데 아무 필요가 없다고. 여기 넣을 거야? 아, he is cry 또 할까? 어? 그는 울다이다? 그녀는 울다이다? 그것은 울다이다? 이렇게? he, she, it 뒤에 하다씨가 올 때는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다고? does가 숨어 있다고. 그래서 he cry가 아니고 he cries, she cries, it cries 해야 된다고요. 응? 그럼 계속 물어볼게. 그는 울지 않는다는 뭐예요? You don't cry. 그는 울지 않는다는 뭐예요? He
He doesn't cry 아닐까요? 응? 네 안에 뭐 들어 있었어? Does. 그러면 he don't cry야? He doesn't cry야? He doesn't cry. 그러면 그는 우니? 하고 물고 싶고 그는 운다. He cries. 그는 울지 않는다. He doesn't cry. 그는 우니? 응? Okay, 너는 운다. You cry. 너는 울지 않는다. Don't cry. 너는 우니? You cry. 그는 운다. He cries. 그는 울지 않는다. He don't cry. 에? He doesn't cry. 그는 우니? He doesn't cry. Okay, 다시. 너는 운다. You cry. 넌 울지 않는다. Don't cry. 너 우니? You cry. 그는 운다. He cries. 그는 울지 않는다. He doesn't cry. He doesn't cries? He cries. 그는 우니? He does cry. 다시 너는 운다. You cry. 왜 얘를 자꾸 다시 시키는지 잘 생각해.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이유가 있어. 너는 운다. 너는 운다. You cry. 넌 울지 않는다. You don't cry. You don't cry. 너 우니? Do you cry? Do you cry? 그래서 그는 운다. He cries. 그는 울지 않는다. He doesn't cry. He doesn't cry. 그는 우니? He doesn't cry. 이거 어디서 왔어? 네? 생각 좀 하고 대답해. 이 속에 숨어 있던 게 일로 나왔죠. 응? Do you? Do you? 하니까 묻는 말 되니까, 그치? 다시, 그는 운다. He cries. 그는 울지 않는다. He doesn't cry. He doesn't cry. 그는 우니? He does. He 속에 뭐 들어 있었어? Does. 응? 알겠습니까? 네. 알겠다 그랬어. 그치? 똑같은 거 또 물어볼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밤. Night. 쓰는 방법은? N-I-G-H-T. 오케이. 그래서 IGH가 또 I 소리 했죠? 오케이. 응? Night. 계속해서 Sky. 쓰는 방법은? S-T-Y. 오케이. Y가 무슨 소리 됐어요? I. Y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O. Y는 누구랑 비슷하다 그랬어요? I.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I, A, O. 그래요. 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뭐예요? I, E, O. I, A, O. 너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 아니면 I, E, O 이랬는 기억이 나? I, A, O. 아, I, A, O 이렇게 했어? I, E, O, E,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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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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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 U, O 이러지 않았나 우리가? 그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뭐예요? I, I, E, E, 아니었나요? 지호, 요새 뭐, 뭔 일 있어? 응? 고민 있어? 그래서 Y가 무슨 소리 했어요? I. Sky. 무슨 시예요? 1시. 쓰는 방법? P.
P-I-E. Okay, I가 무슨 소리 했어요? I. E는 소리 안 나고요. Pi. 넌? Sky. 응? I fly. Fly? Fly. Fly. 쓰는 방법? F, L, Y. Okay, Y가 무슨 소리 했어요? Y, I. Okay. E. 어, Y는, 알았습니다.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 I, E, 짤막이죠. 있습니까? 여기서는? I. Okay, 무슨 씨? 하나씩. 무슨 씨? 일. Okay. 그래서, 너는 난다. You fly. You fly. 그녀는 난다. Fly. 이렇게 써요. 됐습니까? 너는 날지 않는다. You don't cry. Fly. Don't fly. 너는 나니? Do you fly? Do you fly? 그녀는 날지 않는다. She doesn't fly. 그렇지. She doesn't fly. 그녀는 나니? Does she fly? Very good. 이제 딱 기억해 놓은 거야, 그치? 잘했어요. Fly.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Dry. Dry. 어떤, D, D, R, Y. Y. 그래서, 오. 무슨 시? 어떤 시? 아다시. 아다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마이 socks are dry. 이건 뭐 뜻일까? 나의 신발을 말리고 말리고 있습니다. 삭스는 양말이야, 신발이 아니고. 양말. 나의 양말을 말리고 있어. 말리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씨일까? 하다시. 하다시야? 그럼 얘는 왜 있지? 하다시가 아니라는 거지. 나의 양말은 말리다이다, 아닙니까? 어? 그러면 my socks are dry는 무슨 뜻일까? 나의 양말을 마르고 나의 양말이 아니고 나의 양말이 어떻다? 말랐다. 젖지 않았다. 내 양말 말라있다. 젖어 있지 않다 이 뜻이죠. 무슨 시야 이거? 어떤 시? 그러니까 이 뜻이 와야 될 거 아니야. 누가 마이 삭스가 어떻다 말라 있다. 내 양말 다 말랐어. My socks are dry. 그러면 I dry my socks는 무슨 뜻일까? 안녕히 계세요. 아이가 뭐, 누가 뭐 한대요? 내가 말해주세요. 뭐를? 나의 양말. 그럼 무슨 시야 이건? 어떤 시? 오케이, 그러면 이거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내가 말린다. 무엇을? 마이 삭스를. 이거 누가 마이 삭스가 어떻다? 말라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dry flower 뭐죠? dry flower 꽃을 말린다. 오케이. 어떤 꽃이겠지? 어? 어떤 꽃? 마른 꽃. 오케이. flower는 무슨 시야? 플라워. 플라워는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 dry flower. 그러면 she dries the flowers. 이거 뭐 뜻일까? 그녀의 꽃은 말랐습니다. 오케이, 이거 무슨 시일까?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시일까? 왜 원래 모습이 이랬는데 왜 이렇게 모습이 바뀌었을까? 왜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얘가 이런 뜻이면 무슨 시고? 하나씩.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지금 너. 그래서 이거 무슨 시겠어? 하나씩. 하다시니까 안에 더즈가 들어왔겠지. 그럼 여기까지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말리다. 그녀가 말린다 이 말이죠. 그녀가 말린다. Flowers는 뭔 뜻이야? 꽃들. 그녀가 꽃들을 말리고 있다는 얘기죠. 에? 그녀의 꽃이 말려. 그녀의 꽃은 her flower겠지. 이게 그녀의고요. 이건 그녀는이고요. 그러면 누구는 뭐 한다 해야 될까요? 누가 뭐 한다? She가 dries 한다. 무엇을 flowers를 하다시네. 에? 네. 오케이, 그 다음 얘는? tie 쓰는 방법은? tie. 오케이, 무슨 시죠? 오케이, 그러면 this is a tie. 이건 뭔 뜻일까? 일단 이게 무슨 시일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죠? 나의 마이가 보이나? 나는 안 보이는데. 디스가 무슨 뜻인지 혹시 몰라요? 그것 이것인 것 같은데 이거. 대신. 저것은 대신이지. This is a tie가 무슨 뜻이죠? 이게 이름이 막 이것은 나의 넥타이입니다. 마이는 안 보이는데. 이것은 넥타이입니다. 이것은 넥타이예요, 이 말이죠. This is a tie. 이 어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 예. 어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돼요? 하나씩. 아, 이거 하나씩군요. 하나에 묶다. 하나에 묶다. 어. 어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돼요? 이름씨 와야죠. shoelaces는 신발끈이야. 그러면 I tie my shoelaces는 뭔 뜻일까요? 이거 무슨 실까요? 무슨 실까요? 나의 신발끈을 그렇죠. 그건 무슨 실이에요 이거? 하다시. 하다시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자, 선생님 방금 쓴 건 어딘가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타이를 어떻게 해줘야 돼? I 이렇게 해줘야 돼. 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시자리야? 이 둘 다 얘랑 얘랑 무슨 시자리야? 하나 시야.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모습이 안 바뀌죠. 하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또. 그러니까 S가 튀어나와야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되게 중요한 거 가르쳐 주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는 tight. tight 쓰는 방법은 T-I-G-H. Very good. 무슨 시? 어떤 시? 무슨 시? 얘는 잘 안 나왔는데 얘가 바로 어찌 시야. 어찌.
그러면 My pants are tight. 이거 무슨 뜻일까? 일단 이게 무슨 뜻일까? 꽉 조인. 그래서 무슨 뜻일까? 버튼. 그럼 이렇게 합치면 꽉 조인다. 그래서 이 전체 뜻은 뭐예요? 나의 바지. 바지는 꽉 조인다. 그렇죠. 타이트 팬츠는 뭔 뜻이에요? 꽉 끼는 바지. 됐습니까? 이거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근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하다 시 되는 거고, 얘는 어떤 것을 만들어준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어찌 시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 하이. 하이. 이렇게 쓰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I kick the ball high. 오케이. 킥은 무슨 뜻이죠? 바로 차다. 무슨 시예요? 하나씩. 오케이. 그럼 이 high는 무슨 뜻일까? 이 저 I kick the ball high가 전체적으로 무슨 뜻일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높은. 아, 그러니까 I kick the ball high가 다 합쳐서 무슨 뜻일까? 나의. My? 나의야? 네. 이건 나는 아니에요? 나는 공을 높이 차다. 오케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차다야? 어찌 차다야? 어떤 차? 아니, 어찌 차? 무슨 시예요? 어찌 시? 이런 뜻일 때는 어찌 시란 말이에요. 어찌. 어찌 찬다고? 높이 찬다. 찬다. 어찌 시는 무슨 시 꾸며준다고? 어찌 시는 무슨 시를 꾸며줄까요? 하나씩. 어찌 하다를 만든단 말이죠. 됐습니까? 예. 하이 마운트는 뭐요? 하이 마운트. 아이고. 고. 하이 마운트는 무슨 뜻이죠? 높은 산. 예,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산, 높은 산. The mountain is high는 뭔 뜻이죠? The mountain is high. 이거 무슨 뜻대죠? 높다. 그러면 the mountain is high는 무슨 뜻이에요? 그 산은 높다. 그 높은 산이 아니고 그 산은 높다라는 뜻이죠. The mountain is high는. 오케이. Die. Die. 무슨 시죠? 하나씩. 하나씩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죽는다 하고 싶은 뭐라는데? 그들이 죽는다. It. They die. They die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죽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They. They doesn't die. 오케이. 왜 doesn't 해야 되죠? 하나씩의 두가 아니라 does 숨어 있어서. 어, 하나씩의 두가 아니고 does가 숨어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죠? 어떤 식과 하나씩이나. 다이의 뜻이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시예요? 화다시죠. 그렇죠. 그러면 화다시 속에 원래 뭐가 들어 있어요? 두가 들어 있죠. 근데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 있었더라? 몇 가지 있었더라? 그러면 데이는 히예요? 시예요? 이시예요? 그러면 다시 와우. 그들이 죽는다는 뭐예요?
아, 그들이 잘 들어. 선생님 하는 말 좀 듣고 대답해. 책이 없어요? 어, 책 다 끝나서 그렇다. 여기 있는 거 여기 없을 거야. 그들이 죽는다가 뭐예요? 맞아, 많이 틀려. 그들이 죽는다가 뭐예요? 그들이 죽는다. 아니야? 원래 애기야. 시험 시대가 너무 아무도 없어. 안돼, 시험 치고 가야지. 이거 똥강아지야. 그들이 죽는다가 뭐예요? 데이 다이. 어? 여기다 S를 붙여야 돼? 데이 다이 하면 된다고요. 그들, 이거 데이가 그들이고 다이가 죽다니까. 그들은 죽는다. 데이 다이. 데이는 히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잇도 아니니까 여기 S 붙일 필요도 없고 데이 다이잖아. 그들이 죽습니다. 데이 다이. 그럼 그들이 죽지 않는다는 뭘까? 데이 나가. 이게 무슨 시죠?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어, 다시 물어볼게. 그들이 죽는다. 데이 다이. 그들이 죽지 않는다. 데이 죽는다.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어. 그들이 죽지 않는다. They don't die. 그들이 죽지 않는다. They die. 맞다, 틀리죠? 얘기해봐. Not die. 이게 무슨 시예요? 하나. 뭐 들어있어요? 두. 그럼 그들이 죽지 않는다. They don't die. 아, 데이 도든트다. 이 안에 그들이 죽는다가 데이 다이, 그치? 데이 다이즈가 아니고 데이 다이래. 그치? 그러면 데이 다이 할 때 다이 속에서 뭐가 들어있어요? 그럼 그들은 죽는다. 데이 다이. 그들이 죽지 않는다. 데이. 아닌가요? 어? 이 안에 뭐 들어있었어요? 그들이 죽는다가 they dies가 아니고 they die면 이 안에 뭐 들어있어? 그럼 그들이 죽지 않는다가 뭐겠어? They don't die. 그럼 그들은 죽니? Do I don't? They die? 도저 어디서 나왔어요?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도대체 왜 does they die인지 난 이해가 안 돼. 어? 도대체 왜 does they die인지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이 안에 두가 들어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들은 죽지 않는다도 they doesn't die라고 그러고 그들이 죽니라고 묻는 것도 does they die라고 그래. 어? 이 안에 두가 들어있으니까 S가 안 붙어있잖아. 어? 지호야, 뭔 일 있냐? 아무 일 없어? 오케이. Lie. Lie. 쓰는 법. L-I-E. 무슨 시? 하나씩. 무슨 시? 일. 오케이. 그러면 너는 거짓말한다. You lie. You lie. 그들은 거짓말한다. 잠시만요. They lie. They lie. 그는 거짓말한다. Like. 오케이. 그래서 너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You don't lie. Don't lie. 너 거짓말하니? Do you lie? Do you lie? Hey,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They don't. Lie. 그들이 거짓말하니? They don't
Do they lie? 그는 거짓말한다. He lies.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머리. 그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He doesn't lie. 그는 거짓말하니? Does he lie? 오, 드디어 이제 된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Part of speech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긴 시간 수고했어요. 오늘 했는 거 잘 기억해 주오. 네. 응? 네.